70년대에 등장했던 단색조 회화가 2010년 21세기에 새롭게 다시 해석되고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 현대미술은 모두 다 단색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열풍, 이상현상에 쌓이게 됐거든요. 하지만 그 단색조 회화라는 것은 1970에서 90년대 사이에 있었던 한국 현대미술의 한 경향일 뿐이고 또 그 경향이 무척 대세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한국 현대미술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이 전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다섯 명의 작가는 어떻게 보면 단색조 회화의 유산을 물려받고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동시대성이라는 것들을 구현해서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경향의 작품을 하는 작가들을 단색조라는 틀에 가둘 것이 아니라 그 틀로부터 해방시켜서 새롭고 자유롭게 보다 더 넓은 시야와 관점을 가지고 소위 동시대 미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대적 미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또는 그런 미학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두고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작가들과 열띤 토론 끝에 Here and Oa, 단색조 너머로라는 제목으로 정했거든요. 바로 동시대 미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단색조의 전통 또는 한국의 전통을 어떻게 넘어서고 그 너머에 있는 세계로 가볼까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